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일도 어김없이 이 우리 기술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 볼 텐데요. 이 브리핑 해드리기 전 잠시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하러 오고 시간 나면 라이브 방송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저박 기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박 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를 하루 쉬었죠, 조주님들.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밤 11시 넘게까지 영상 촬영하다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금일 몸살 때문에 텐션이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텐션 살려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님들. 자, 그런 의미로 아픈 몸을 이끌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 저박 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님들. 자, 그럼 금일도 우리 기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주님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죠. 지금 5월 29일 날 고점 찍고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더 하락이 안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추세가 좀 꺾여서 이제 여기서 물량을 좀 소화해주면서 살짝 눌린 구간 한번더 있다가 다시 상승해줄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770원보다는 더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이 우리 기술, 제 텔레그램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이때 어떻게 했어요? 5월 14일날 추천드리고 5월 29일날 고점을 찍었죠. 추천드렸던 가격이 1870원 정도였고요. 대략 1900원, 1800원 이하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셔서 2770원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43% 이상이에요. 이랬을 때 제가 어떻게, 무슨 사인을 드렸어요? 텔레그램에서? 자, 비중축소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비중축소 사인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왜다 전량 매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 우리 기술이, 주주님들, 아직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중축소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약수익권이기는 하지만 남은 비중이 아직 종목에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거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1차 목표가만 남겨놨잖아요. 제가 1차 목표가만 남겨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 3천원, 대략 한 4,000원, 뭐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4,500원까지도 갈수 있는 거고, 아니면 3,900원까지도 찍고 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는 제가 추후에 대응해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말고도, 나는 지금 여기서 1차 목표가 너무 궁금하다. 자, 포트폴리오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계실 겁니다. 포트폴리오 궁금하신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1차 목표가가 들어 있고요. 앞으로 이 우리 기술의 주가 전망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떤 전략으로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상세히 기재를 해놨고요. 자, 저한테 연락 주시면 포트폴리오는 공유해드리니까 개인번호 노출시켜드리겠습니다. 010 9819-8706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포트폴리오와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없으신 주주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주주님들. 자, 주주님들 여기 사조 대림 보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탐방 다녀와서 저희 세력주연구소 채널 특별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 시켜드렸고, 자, 저 라이브 방송.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 종목을 안 가리고 그냥 노출을 시켜드렸어요. 언제? 이때쯤에. 대략 한 6만 3천 원대였거든요. 6만 3천 원대였는데, 자, 보유 기간은 제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8일에서 9일 정도, 한 9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정도 오바가 되긴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상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대략 한 10일 만에 여기까지 올라와 줬어요. 6만 3천 원에서.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라이브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 제가 이때는 어떻게 추천을 드렸었냐면, 제가 가지고 온 정보로는 대략 한 8만 원대. 많이 올라가면은 9만 원 초반대. 단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8만 원 후반대에서 9만 원 정도, 9만 원 초반대쯤에 뭐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8만 원대라 그래가지고 8만 5천 원이나 8만 한 7천 원에 매도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지는 또 8만 원 초반쯤.
매도하신 분들도 계신데 좀 많이 아까워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기간으로 열흘 만에 이 정도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제 정보는 여기서 다 확인되신 사실이겠죠, 그쵸?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분께서 종목명을 가리고 이 차트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2024년 6월 19일입니다. 자, 이때, 언제예요? 자, 이때죠? 네, 저분은 19일 날 추천을 드렸었는데 저는 저 영상보다 한 하루 전이었나? 그 날이었나?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그냥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셔서 이때쯤에 매도하시고 고맙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8만 원대에서 매도했다고 해서 절대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애초에 주식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주님들. 근데 제가 이 사조드림 이후에 후속주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후속주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자 주시면 바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이 후속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구성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와 후속주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010-9198-7006번으로 어떤 종목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지 꼭 남겨주셔야지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기술을 보고 문자를 줬어. 근데 후속주도 받을 거고, 텔레그램 입장도 하고 싶고,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받아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앞에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하고, 후. 오늘은 좀 재밌게 가시죠. 자, 우리 후로 가시죠. 우리 후. 자, 우리 후. 자, 세 글자 우리 후 남겨주시면 후속주와 우리 기술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는 우리 주주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기술, 이 텔레그램방, 자, 주자론,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이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기술과 중앙첨단 소재, 뭐, 이오플로우 등등 다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링크도 남겨드리고 언제쯤에 영상 시작하는지도 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들께서 얻어가신 정보는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입장 꼭 하셨으면 하고요. 자, 제 영상 더보기란에요, 주주님들.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바로 들어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문자 주실 때 텔레그램 승인해달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텔레그램 승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가보자면 이 우리 기술이 어떻다? 자, 여기서 추세 전환. 여기서 계속 하락세였다가 추세 전환돼서 이제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반등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매매 동향도 보시고 우리가 거래량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래량 또한 들어온 매수 물량에 비해서 나간 매도 물량은 현저히 적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물량은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종목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인들 이번에 많이 빠져나가줬죠. 근데 그 개인들이 털고 나간 물량을 누가 받아먹었어요? 외인들이 받아먹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물량을 받아먹을 필요가 있나요? 외인들이?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상승 가능한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외인들, 왜 개인들 물량을 받아먹고 있냐고요? 그쵸? 바보도 아닌 이상. 자,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려주신 만큼 보람되게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가시려면 아직도 조금만 더 들고 계시다가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즐거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좀더 보유하다가 제가 포트폴리오 주가 전망 부분 마지막쯤에 넣어놨었죠. 대략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거라도 참고하시고 아직까지는 팔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세요. 자, 저한테 문자 주실 때도 그랬어요. 박 기자님, 제가 얼마에 매수를 했는데요. 좀 높은 가격입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계속 쭉 하락세인데. 네. 다만, 이 종목을 들고 가려면 생각보다 주주님께서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눌림목 구간이 있을 때 오히려, 자, 뭘로 삼으라 그랬어요? 기회. 기회로 삼으시고, 자, 추가 매수 들어가서 평단가 낮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일단은 이거에 대한 재료와 상승 가능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기술에 대해서 여태까지 악재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체코 원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금일 오전쯤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그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우리 기술 주가 급등, 체코 원전 프로젝트 우협 선정 이른바이라며 나와 있어요. 체코의 총 사업이 30조 원 규모로 신규 건설하는 원전소 주전 결과가 이달 중순 때 가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 한국 수력 원자력이 프랑스 전력공사를 제치고 시공권을 따내며 아랍에미리트 발악한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지 주목이 된다. 자, 업계 등에 따르면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과 EDF에 입찰한 평가서를 지난달 14일 체코 정부에 제출했다. 자, 이는 발주처인 체력전력공사가 심사를 마치고 체코 정부에 최종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는 뜻이다. 자, 통상적으로 검토 과정은 약한 달이 걸리는 만큼 무선 협상 대상자는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요, 조주님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우리 기술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주분들은 체코 원전 수주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잠깐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절차상 그보다는 조금 늦어질 전망이다. 자, 오는 2029년 건설 착수, 초기 계획했던 1기는 오는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km 떨어진 테멀린에 각각 2기씩 총 4기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얼마예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총 3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체코 측은 당초 원전 1기에서 2기 규모로 계획했지만 최대 4기 1200메가와트 규모로 확대했다. 두코바니 원전 5호기 하나만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3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자, 그 배경으로는 경제성이 꼽힌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원자로당 비용을 최대 25%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체코는 전력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은 원전 6기에 의존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체코는 2033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도 보셔야 돼요. 이번 수준은 원전 생태계를 수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전, 정비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시스템까지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며 향후 K원전의 해외 수주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원전에 대한 거는 주주님들, 자, 원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전망이 어떻겠어요?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금이 두산에너빌리티랑 우리 기술 관련해서 제가 외부 미팅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 갖고 오는 거는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거 금일 업데이트하고 지금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받아가셔야 돼요, 조주님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남겨드렸거든요, 조주님들. 자, 여기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해서 내용 띄워드렸죠, 텔레그램방에서. 그리고 나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좀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은 개인 번호로 문자로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기술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해결, 빌 게이츠도 원전의 진심, 미국 기술 추진 검토라고 해서 제가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원래 영상에서 잘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데, 이거 문자 주시면은 저한테 연락 안 주셨던 분들 제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셨던 분들한테는 좀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우리 기술. 자, 한편 우리 기술은 시스템 사업 부문, SOC 사업 부문, 바이오 사업 부문, 해상 풍력 사업 부문, 신규 사업 부문, 임대 사업 부문 나누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이 우리 기술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자, 뭐예요? ISMR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자, 우리 기술은 국책거래를 통해 SMR에 적용되는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MMIS 모듈을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 자, 이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 MMIS 신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이 있는 거 우리 주주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의 원전 MMIS 기업으로 국내 주요 원전의 MMIS 공급 레퍼런스를 보여 중이다. 원전 독점 기술을 바탕으로, 자, 스마트 원전 사업, SMR 얼라이언스 등 SMR 개발에도 지속 참여하고 있다. 우리 기술은 MMIS 국내 독점 공급사이기 때문에 한국형 SMR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출 등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공시처럼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빨리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자, 시가총액 낮을 때 빨리 들어 올려서 우리는 더큰 수익 보고 나와야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전 관련주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우리 기술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목받을 종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좀 빠지고 매도세 아주 살짝 보였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보세요. 들어온 물량 이렇게 막 많은데 나간 물량은 현저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은 물량은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1억만 들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제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한테 1억만 들기 프로젝트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1억만 들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 안 주신 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선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추천 같은 경우도 주주님들 제가 원래 6월에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30분 정도 추첨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금 끝났고요. 지금 일단은 후속주와 제가 지금 좀 후속주에 집중을 해야 돼서 후속주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 입장과 라이브 방송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일단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이걸 진행하다가 제가 여유가 좀 생기면 중순쯤에 한번더뭐 이런 1억 만들기나 아니면 뭐 제2의 월급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더 준비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속주 문자 꼭 주셔야지만 우리 주주님들께 후속주에 대한 내용과 포트폴리오 전달드릴 수가 있고요. 라이브 방송은 꼭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